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꿈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기환의 주식코리아는 TV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873원으로, 이게 다이소 종목이죠. 동전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제가 이 동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가치가 1,000원짜리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명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역시나 그 기업의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다. 시가총액이 391억인 회사. 당연히 주가가 이런 모양이니까 뭐 적자 기업일 수밖에 없죠. 제가 적자 기업을 매수하는 분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난신 적자다. 가족의 등에 칼을 꼽는 그 정도의 수준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로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주주 보시면은 CTM으로서 6.39% 정도의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94% 정도가 유통주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쟁력이 없는 그런 회사죠. 만약에 이 회사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죠? 바이온 최근에 뭐 8월에 들어와가지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임시주주총회도 넘어갔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까지 변경이 되었다. 임시주주총회 내용을 한번 봤더니, 이사 선임 세 분의 역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서동일이란 분이 SC앤코 부회장, 그 다음에 동명에코텍 총괄사장이다라고 되어 있죠. 동명에코텍. 최근에 여러분들이 핫한 그 초전도체 다보링크에서 어떤 일을 하려다가 지금 실패를 하고 이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24년 6월쯤에 다보링크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 기업이다. 그리고 사회사 선임에게 오병훈 씨가 있는데 리튬코리아 해외사업 총괄이래요. 자, 리튬코리아 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 리튬코리아 여기 아래 있죠. 콘타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BS 뉴스에 단독 보도가 되면서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파란색 진한 것들은 다 거래정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지도 안에서 지금 회색깔 사명 변경해서 새롭게 신분 세탁한 기업들, 그다음 이렇게 거래정지된 기업들, 그다음 세력주들 여기 제맨컴퍼니, 뭐 크리스 FNC, HLB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모여서 어떠한 작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이력을 봤더니 유진영이란 분, 중앙옥션이라고 되어 있죠. 상장이 코스닥에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치사하게 이거 기존에 있던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중앙옥션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메디콕스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 있고, 메디콕스는 아까 위에서 봤었던 카나리오 바이오와도 연관이 있는 회사였더라. 메디콕스 역시도 세력주를 보면 여기 메디콕스, 소니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인콘, 그다음 뭐 휴마시스 이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다음 거래정지된 에디슨 EV, 그다음 코스나인 웰바이오텍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회사들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시주총과 대표이사가 바뀌고 최근에 구겐홍 퓨처조합이라는 곳이 들어왔어요. 퓨처인데 퓨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 요런 것도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무의미한 그런 회사다. 그리고 요거는 뉴런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대물 변제를 통하면서 전환사채 거를 이렇게 구개농 퓨처조합에게 물건을 넘겼다. 전환사채를 넘겼다. 그리고 대물변제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나 이 주인이나 똑같은 애들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보링크에서 넘어온 친구들이니까 다보링크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세력들에게 떠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온 투자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바이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온 차트 한번 보면은 엄청나죠, 최근에 급등락이. 4월 달까지만 해도 723원이었는데, 단기간에 한달 만에 이렇게 1,303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두 배의 급등을 보여줬다. 그리고 요두 배의 급등을 다시 한번 꼬라박으면서 거의 마이너스 50%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면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겠죠. 기업의 매출액이 이렇게 변동폭이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가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뒤로 돌려봤는데, 와, 요 구간을 우리는 봤었는데, 이 구간은 두배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고, 이 뒤는 더 말할 것도 없더라. 뒤로 돌아가면 더 가관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요 구간을 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2까지 있더라. 46,013원짜리 주식이 단 15년 만에 828원이 되었다. 이런 종목 사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기업이라는 거, 대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등락을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어떠한 이슈 테마를 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로 지속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배너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마무리 지어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 지도만 추적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손실 볼 확률, 그 다음에 사기당할 확률이 절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꾸준하게 한번 저희 영상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석 한가위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